베지노믹스라고 불리는 채식주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가짜 고기부터 유제품을 뺀 아이스크림까지 비건 시장의 급성장, 박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음식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조사기관 민텔에서는 2017년 푸드 트렌드로 비건과 베지테리언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욕의 한 푸드 컨설팅 그룹도 올해 채식 시장이 급성장해 식물성 단백질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기는 물론 유제품까지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비건 수가 늘어나고 있어 식품업계도 이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위치한 한 아이스크림 가게에는 대다수의 손님들이 비건입니다. 이 가게의 아이스크림은 유제품이 모두 빠진 아이스크림으로 과일과 견과류 등을 섞어 만든 아이스크림입니다. 가게를 들른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I love ice cream. I love, love, love ice cream. But I can't eat it every day, you know? 또한 고기로 단백질 보충이 어려운 비건들을 위해 최근에는 식물성 육류 시장이 크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로 대체한 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관계자는 건강뿐 아니라 맛까지 잡은 채식주의 음식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Yes, veganism came such a long way since 2005 even. Enormously, I mean, difference in recognition. 최근 건강을 위해 채식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어 더 이상 소수의 취향이 아닌 이제는 채식주의가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KBTV 박소연입니다.